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3L의 프로젝트 C로라 발표를 맡게 된 팀장 황인준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파트 1에서는 간단한 로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C로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세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간단한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 2에서는 초기 가설에 대한 개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3에서는 개선된 이론을 통해 비전 태스크 하나와 그리고 랭귀지 태스크 하나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그 결과물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파트 4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향후 실험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 들어가면은 C로라를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로라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방법은 전체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대신 오직 로우 랭크 행렬에 대해서만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모델의 핵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인 튜닝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 리소스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데이터에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모델을. 그리고 전통적인 파인 튜닝 방법은 기본적인 학습 방법과 다를 것 없이 기존 모델의 체크포인트에서 단순하게 사용자의 데이터에 학습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라는 PEFT,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의 한 갈래로서 모델의 기존 구조에 병렬적으로 추가된 어댑터의 가중치 A, B만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모델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델타 W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로우 랭크 R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더 적은 파라미터 수로 로라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로라는 효과적인 파인튜닝 기법이지만 저희는 로라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라를 새로운 모델 압축 기법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컴프레션 로라, C 로라입니다. 저희는 로라를 압축 기법처럼 사용하기 위해 저희는 웨이트 디케이 스케줄링 전략을 초기 이론으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디케이 스케줄링은 로라처럼 W 플러스 BA 형태로 학습을 시킴과 동시에 오리지널 웨이트는 점진적으로 디케이함으로써 블랭크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디케이함과 동시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오리지널 웨이트가 잃어버린 학습 정보를 A, B가 결국에는 담게 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의 초기 이론 증명을 위해서 사용한 토이 프로젝트는 세 개의 댄스 레이어로 이루어진 작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토이 프로젝트라 부르고요. 저희는 이 모델에 대해서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고, 이를 오리지널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압축을 위한 타겟 레이어는 마지막 댄스 레이어를 제외하고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선택한 랭크는 16, 32, 64로 압축할 예정인데, 마지막 댄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10이기 때문에 압축이 아니라 확장이 일어나서 저희는 마지막 댄스 레이어에는 로라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C로라를 이용한 압축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적용된 웨이트 디케이 스케줄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워밍업 스테이지, 그 다음에 디케이 스테이지, 그 다음에 쿨다운 스테이지로 이루어지는데, 워밍업 스테이지에서는 초기화된 A와 B 그런 매트릭스들이 안정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고요. 리니어 디케이 하면서 이제 압축이 진행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리지널 웨이트가 하나도 없을 때는 다시 컴프레션에 대한 안정화 단계로서 쿨다운 스테이지를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저차원 16, 32, 64로 압축하는 경우 각각 9.9%, 19.5%, 38.9%로 모델 크기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성능은 82.1%, 83.2%, 82.87%로 성능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모델이 10분의 1로 크기가 감소했을 때 성능을 원본과 비교해 보면 성능 저하는 마이너스 5.69% 포인트 정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볼수 있고,
저희의 가설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파트 2. 자, 이제 여기 파트 2에서는 저희가 초기 이론을 적용한 토익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학습의 중반 이후까지도 학습이 전혀 되지 않다가 급격하게 학습이 됨을 확인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주황색 validation accuracy는 로라 아웃풋만으로 추정한 경우이고, 그리고 오른쪽, 그러니까 이 부분은 컴프레션을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의 주황색 validation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decay factor가 곱해진 original 레이어로만 추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파란색 training accuracy는 로라 아웃풋과 decayed original로 학습 중일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오리지널 모델의 거의 0.23이라는 decay factor가 곱해진 상황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어댑터가 적절하게 압축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추정한 사실은 스칼라를 곱한 것만으로는 오리지널의 학습 정보를 잃어버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좀더 공격적인 학습 정보 데케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블랭크로 뒀던 부분에 노이즈를 추가해줬고, 그리고 바이어스도 지금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주기 위해서 바이어스 C 또한 기존의 로라에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노이즈는 사라진 오리지널 웨이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가정했습니다. 노이즈는 W와 독립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노이즈의 파라미터 분포는 아래의 수식을 만족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수식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가정, 웨이트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델타 스퀘어인 그러한 웨이트에 대해서 데케이 팩터를 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데케이드 웨이트 w 프라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w 프라임과 노이즈가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노이즈의 파라미터 분포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을 해준다면 w 프라임 플러스 노이즈의 가우시안 분포는 다시 원본 가우시안 분포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충을 해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론이었던 WSDS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초기에는 압축이 안 되다가 후반부에 빠르게 압축이 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이즈와 바이어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압축이 되다가, 그리고 후반부에 노이즈의 힘이 강성해져서 로스가 커지는 것 보이시죠? 노이즈의 힘이 강해져서 모델의 압축 성능이 방해가 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을 잘 조율을 해서 노이즈로 어느 정도 보충을 하다가 데케이 팩터가 0.3이 되는 부분에서 노이즈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그러한 스케줄드 노이즈라는 방식을 저희는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볼루션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전략들의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Only WDS, Weighted Case Scheduler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WDS와 바이어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WDS와 Scheduled Noise, Scheduled Noise and Bias까지 있는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에볼루션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WDS와 Scheduled Noise 그리고 바이어스가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Only WDS의 10%에 가깝게 압축되던 그 상황에서는 1.6%포인트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래프를 보면은 Accuracy의 그래프가 우상향을 잘 그림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익 프로젝트에서 확장해서 저희가 실용적인 비전 테스크나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의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파트 3에서. 저희가 비전 태스크에 사용한 모델은 VGG16입니다. 13개의 컴프 레이어와 3개의 댄스 레이어로 이루어지고, 이매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 됐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에 대해서 사이퍼텐으로 다시 풀 파인 튜닝을 했고, 이를 오리지널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압축을 위해 타겟 레이어는 모든 컴프 레이어와 댄스 레이어 중에서는 마지막 댄스 레이어를 제외하고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토이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카테고리가 10개이기 때문에 16으로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압축을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은 VGG16 압축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실험 결과 도출을 위해서 3번의 반복 실험을 했고, 그리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구간을 만족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제시한 scheduled noise and bias인 경우가 성능이 제일 좋았고, 아닌 경우에도 크게 성능 차이는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anguage task에서 사용한 모델은 BERT tiny, BERT small입니다. BERT backbone에 각각 인코더 블럭이 2개, 4개가 포함되어 있고, 이 버트들은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인데 English Wikipedia와 그리고 Brooks Corpus로 프리트레인 됐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에 대해서 IMDb 데이터셋으로 풀 파인 튜닝을 했고, 그다음 이를 오리지널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압축을 위한 타겟 레이어는 트랜스포머 블럭들의 쿼리 키 밸류 아웃풋 댄스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도 C로라를 이용한 압축을 진행해 봤습니다. 버트 타이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실험 결과를 위해서 3번 실험을 반복을 했고, 이 경우에도 저희가 제시한 scheduled and noise and bias의 경우가 제일 성능이 좋았고, 아닌 경우에도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버트 스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번 실험을 했는데, 다만 이전 실험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제시한 전략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파트 4 결론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nclusion.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모두 에볼루션 스터디한 경우들에 대해서 압축률과 상관없이 모든 경우들에서 평균을 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모든 경우에 scheduled noise and bias,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전략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저희의 개선된 이론이 보편적인 경우에 가장 좋은 컴프레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알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압축률과 성능을 보여줬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시각화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VGG16의 경우에는 모델이 86.28% 포인트 감소했을 때 성능은 8.55% 포인트 감소했고, 버트 타이니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블럭의 파라미터 개수가 91.2% 포인트 감소했을 때 성능 저하는 1.91% 포인트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후속 연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저희는 후속 연구로서 로라 레이어의 A와 B 매트릭스 초기화 방식을 달리 해봐서 실험을 해볼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로라 논문에서 제시하는 초기화 방식인 매트릭스 A에는 정규 분포로 초기화하고 B에는 0으로 초기화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 오리지널 레이어의 매트릭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SVD를 해서 그 left singular vector와 right singular vector를 얻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A와 B를 초기화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컴프레션을 진행을 해보는 이런 방법도 논의가 됐었고요. 아직은 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노이즈 스케줄링을 데케이 팩터 0.3인 지점에서 임의대로 저희가 노이즈를 지금 제거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저희가 그래프를 보고, 아, 여기에서 노이즈가 없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드코딩하고 논리성이 약간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